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What's in my bag? 아, 제가 가방을 뭘 보여드릴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주로 들고 다니는 가방이 두 가지가 있어요. 노트북이랑 아이패드 이런 거 온갖 거다 들어가는 완전 보부상 가방. 완전 이런 큰 가방이랑, 그냥 가볍게 지갑이랑 이것저것 잡동사니 들어가는 요런 미니백. 얘도 막 미니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짐이 들어가야 되는 이런 작은 가방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다닙니다. 둘 중에 하나만 보여드리기에는 가방마다 넣는 카테고리가 조금 달라서 그냥 한꺼번에 다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요 가방 스토리에 올릴 때마다 궁금해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서 오늘 한번 요 가방 정보도 좀 자세히 알려드리고 제가 요즘 잘 쓰고 있는 저의 필수템들 같이 보여드릴 겸 한번 What's in my bag 시작해볼게요. 그러면 큰 것부터 해치워 볼게요. 뚜에뚜아에서 구매한 빈티지 캔버스 백입니다. 처음에 그린 컬러를 먼저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맥북 16인치랑 아이패드 그리고 잡동사니 다 넣어도 되게 탄탄하더라고요. 에코백 같은 재질이 아니라 되게 탄탄한 캔버스 백이어서 이런 무거운 걸 넣어도 처지지 않고요. 빈티지한 느낌이 너무 예뻐서 결국에는 이렇게 베이지 컬러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이보리 캔버스 백에 이 자수 스티치가 빨간색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 가방은 리버시블 타입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뒤집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린 가방에는 지금 온갖 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베이지 컬러, 내추럴 컬러로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요 상태에서는 밖에 아무것도 없이 깔끔한 상태고요. 이렇게 안주머니가 있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쪽에 이렇게 밑에 지지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요걸 뺀 다음에 이렇게 가방을 뒤집어요. 뒤집어주면 짠! 요렇게 레터링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 주머니가 바깥으로 나오게 디자인이 바뀌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다시 밑판을 다시 넣어주시면은 탄탄하게 짐을 보관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요 레터링 있는 걸 보고 구매를 해서 거의 요 면으로 뒤집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끈이 이렇게 여닫을 수 있게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가방 잘안 닫고 다니잖아요. 우리 암묵적인 룰이 있기 때문에 잘안 닫고 다녀서 저는 그냥 이대로 그냥 장식처럼 늘어뜨리고 다니는데 혹시 가방에 있는 짐이 소중하신 분들은 이게 지퍼처럼 완전히 여닫을 순 없기 때문에 요건 유의하시고 구매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많이 들어가고 요게 캔버스 백이잖아요. 에코백보다는 조금 더 두께감이 있어서 에코백보다는 무게감이 있지만 그래도 가죽 가방 요런 것들보다는 훨씬 가볍거든요. 근데 저는 그린 컬러를 더 좋아하긴 해요. 이 그린 컬러감이 살짝 워싱된 이 빈티지한 느낌이 특히 예쁘거든요. 근데 요 가방이 캔버스 백치고는 가격대가 좀 있어요. 85,000원. 에코백을 생각하시면은 너무 비싸다 하실 수 있는데 막상 받아보고 퀄리티랑 이 탄탄함을 보고 나면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고요. 저는 W 컨셉에서 쿠폰 먹여서 구매를 해서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쿠폰 적용하면 66,300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좀 합리적인 것 같아요. 요렇게 들고 다니고, 요 가방에는 뭐 별거 없어요. 여기는 소개할 게 많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큼직큼직한 거 위주로 들어있거든요. 일단, 저의 맥북. 소중한 편집을 담당하고 있는 맥북이 들어있습니다. 맥북이 들어간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이패드. 아이패드는 제가 전에 쓰던 아이패드랑 동일하고요. 이 아이패드 케이스도 전에 보여드렸던 그 컴포지션 아이패드 케이스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요 케이스는 쓰면서 요런 모서리 부분이 좀 하얗게 까지긴 했는데 요게 빈티지한 느낌을 더해줘서 저는 오히려 새 거보다 이게 더 느낌 있어서 좋아요. 그리고 요거는 서피 수영복 사면서 받은 요런 파우치인데 요 파우치에는 저의 외장 하드들과 마우스가 들어있어요. 전 마우스는 로지텍 거 MX 마스터 3? 요것만 쓰거든요. 애플에서 나온 매직 마우스는 너무 낮아서 손목에 오히려 무리가 가는 느낌이라 안 쓰고요. 손목에 좋은 게 버티컬 마우스가 있는데 그거는 또좀 적응하기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던 게 요건데 요게 제일 편하고 클릭감도 좋아서 잘 쓰고 있어요. 클릭. 그리고 외장 하드는 제가 원래는 외장 하드를 쓰다가 몇번 뒤통수를 당했어요. 외장하드가 날아가서. 그래서 SSD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삼성 SSD. SSD가 조금 더 튼튼하대요. 물론 SSD도 완벽할 순 없지만, 그래도 외장하드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하니까 삼성 SSD로 비싸더라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나중에 울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파우치. 요거는 저의 메이크업 제품이 싹 다 들어가 있는 파우치인데 피카소 콜레지오니에서 선물로 주신 건데 이게 되게 유용하더라고요. 요렇게 이쪽에는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핀셋, 브로우 막 이런 브러쉬들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메이크업 제품들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도 제품들을 두고 다니기는 하는데 이렇게 다 챙기고 다녀야 될 때도 있어서 왔다 갔다 하기 좋게 딱 여기에만 모아뒀어요. 그래서 이 파우치도 들어가야 되는 가방 크기여야 되기 때문에 큰 가방을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갈 때도 이 파우치 들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필터.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던 건 끝납니다. 자, 이번에는 진짜 저의 데일리템들이 들어가 있는 가방을 보여드릴 건데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떤 가방을 보여드릴지. 둘 다 너무 좋아하는 가방이고 둘 다 비교적 최근에 구매한 저의 최근 최애 가방들이거든요. 요거는 스탠드 오일 추비백 스카이 블루예요. 더현대에 갔는데 스탠드 오일 팝업 스토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갔다가 홀린 듯이 구매를 한 너무너무 귀여운 가방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릴까? 아니면 요것을 보여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아 저한테 더 잘 어울리는 건 이 발렌시아가인 것 같아서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발렌시아가 르카골 스몰 숄더백이고요. 요거는 스트랩을 길게 빼서 크로스로 매셔도 괜찮고요. 스트랩을 짧게 줄여서 요렇게 숄더백으로 매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요거 저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요거 매장에서 맸는데 저한테서 안 떨어지더라고요. 착 붙어가지고 떼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집에 데리고 왔어요. 좀 보여드리기 편하게 이렇게 숄더 타입으로 스트랩을 줄여봤는데요. 이거 스트랩 줄이는 것도 되게 편해요. 제가 원래 기존에 발렌시아가 모터백 빈티지 타입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터백보다 뭔가 훨씬 더 요즘 트렌디한 느낌으로 나왔어요. 사실 처음에 이걸 보고 이런 발렌시아가 모터백 특유의 이런 찡이라던가 끈, 그리고 여기 있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이런 장식들이 너무 과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막상 매니까 생각보다 과하지 않고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요즘 제가 좀 심플한 룩들을 좋아해서 청바지에 흰 티셔츠 이런 것들 많이 입고 다니는데 가방이 완전 포인트가 돼서 너무너무 잘 샀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귀엽게 하트 거울이랑 카드 지갑이 대롱대롱 달려있거든요. 요게 또 이 가방에 좀 포인트가 되어줘서 너무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렌시아가 모터백이 딱 이 재질로 가지고 있어요. 요 재질이 좋은 점은 일단 샤넬이나 이런 거 스크래치 되게 걱정되잖아요. 얘는 스크래치 구김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이미 약간 그런 빈티지한 질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처럼 가방 막 쓰는 사람들이 걱정 없이 매기 좋은 그런 타입이에요. 얘가 X 스몰 사이즈가 있는데 그거는 저한테 너무 조그맣고 너무 아무것도 안 들어갈 것 같아서 이렇게 스몰 사이즈를 샀고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한번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알차게 넣어놨거든요. 하나씩 꺼내볼게요. 일단 요즘에 제가 그래도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브이로그용 카메라 새로 샀습니다. 원래는 소니의 GV1을 사용을 해서 훨씬 더 컴팩트한 카메라를 썼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그래서 이 미러리스 카메라 나 또 얘 기억이 안 나. GV-E10으로 새로 구매를 했습니다. 얘가 진짜 음식이 너무 맛깔나게 나와요. 그래서 제주도 브이로그 찍은 거 클립을 확인하는데 음식이 너무 맛있어 보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음식 촬영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요거는 항상 들고 다니는 저의 카메라 짝짝꿍 미니 삼각대. 얘는 이렇게 두고 찍을 수 있는 타입이고요. 이렇게 어느 정도 뺄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이 조절하면서 찍기 좋고 되게 컴팩트해서 이렇게 짝꿍으로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집게핀. 집게핀은 제가 가방에다가 이렇게 걸고 다니기도 하고 넣어놓고 다니기도 하는데 너무 깔끔하고 시크하고 멋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실버의 이런 깔끔한 디자인인데 이거 너무 사고 싶었는데 품절인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아예 예약 배송을 여셨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구매를 했고 꽤 오래 기다려서 받았던 집게핀이에요. 뭐라고 읽는 걸까? 제가 더보기에 적어둘게요, 여러분. 여기 브랜드 이름을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 진폴. 사실 얘가 저의 머리 숱을 모두 감당할 정도로 탄탄하게 찝히진 않아요. 저보다 조금 더 머리 짧고 숱이 적으시면 충분히 찝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힘은 좋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좀 크기가 작은 느낌. 그리고 에어팟. 에어팟 케이스 새로 사야 돼요.
원래 가지고 있던 케이스가 위에가 분실됐어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대충 살자. 제가 원래 핸드폰 케이스, 에어팟 케이스 이런 케이스류들을 잘안 바꾸거든요. 이것도 지금 바꾸고 나서 한참 동안 안 바꾸고 계속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핸드폰 케이스는 앤커버 제품이고 요 그립톡도 앤커버 거예요. 그리고 소중한 카드지갑. 카드지갑은 이런 아코디언 타입의 카드지갑을 쓰고 있는데 요것도 항상 스쳐 지나갈 때마다 질문이 되게 폭발하는 그런 카드지갑이에요. 원래는 요런 모양의 디올 카드지갑을 썼는데 걔가 조금 두께감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 가방들이 많이 조그매졌잖아요. 조금 더 슬림한 게 갖고 싶었는데 마침 드메이커에서 제가 가방들을 많이 구매하고 소개를 하다 보니까 다른 가방이랑 같이 요걸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근데 보자마자 이거 너무 깔끔하고 예쁘다. 그리고 가방에 넣어도 부피 차지를 많이 안 하겠다 싶어서 바로 카드들이랑 신분증 갈아 넣어서 이걸로 들고 다니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매끈한 타입의 가죽 지갑인데 이게 막 빤딱빤딱 부담스럽지도 않고 진짜 깔끔해서 그냥 어떤 가방에 넣어도 다 마음에 드는 너무 예쁜 카드 지갑이에요. 그리고 가방마다 꼭 넣고 다니는 건데 요거 바이오힐보에서 나온 롤러 괄사예요. 바이오힐보 괄사들이 요런 스틸 타입이잖아요. 이게 서지컬 스틸인가? 너무 시원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목에 담 걸리고 그래서 목이 많이 뭉쳐있는데 이게 되게 시원한 소재이면서도 약간 묵직해서 이 롤러가 그냥 다른 로즈 쿼츠 타입이나 그런 롤러들보다 훨씬 더 시원하게 눌러줘요. 그러면서도 과하지 않게, 너무 자극되지 않게 눌러주는 이 느낌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도자기 타입은 잘 깨지잖아요. 근데 바이오일보 괄사류들은 다 이런 스틸 타입이어서 깨질 위험이 없기 때문에 들고 다니기에 좋은 것 같아요. 담 걸린 이후에 여기 뒷근육이 좀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북목이신 분들 중에서 여기 근육이 많이 튀어나온 분들 계시는데 이것도 이렇게 조지기에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시원해요. 얼굴 써도 진짜 시원하거든요. 이렇게 넓은 부분, 좁은 부분 있는데 좁은 부분으로는 이런 팔자나 눈 밑, 눈두덩이 마사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너무 힘들 때를 대비해서 넣어 다니는 건데 요거는 아르타민이라는 거예요. 아르기닌에 여러 가지 비타민이 배합된 그런 건데 원래 요거 뽐니가 저한테 운동 전에 물에 타서 먹으면 되게 운동할 때 체력이 좋아진다. 운동이 힘들지 않다라고 해서 구매를 했던 건데 저는 오히려 운동 전에는 잘안 먹고 그날 스케줄이 되게 많은데 너무 피로해서 스케줄을 소화하기 어렵겠다. 좀 오늘 많이 힘들겠다. 그런 날에 딱 먹어주면은 그날 갑자기 기운이 샘솟아요. 대신에 너무 힘들 때 요거 마시고 체력을 좀 끌어다 쓰면 다음날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적당히 끌어다 쓰시고요. 운동할 때 체력이 너무 약해서 얼마 못하고 많이 지치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립니다. 원래는 운동 전에 먹는 걸로 나온 건데 저는 거의 피로 회복제처럼 먹고 있어요. 그리고 저의 스케줄러. 새로 샀습니다. 제가 다른 스케줄러를 쓰고 있었는데 그 스케줄러에 시간 타임테이블이 쫙 있어요. 근데 저는 그 타임테이블 쓰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걸 채우지 못하는 나 자신에도 좀 짜증이 나고 계속 그 공백이 있는 게 보기 싫어서 아예 위클리 타입으로 일주일 가로로 쭉쓸수 있는 스케줄러로 바꿨어요. 이게 원래는 완전 블랙 표지인데 왜요? 제가 좀 덕후 같나요? 뉴진스 앨범을 좀 많이 사서 스티커가 똑같은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뉴진스 스티커 붙여가지고 좀 덕후처럼 꾸며놨고요. 제가 요 사진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요게 너무 귀엽길래 여기다가 이렇게 꽂아놨어요. 안쪽에는 포카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요 가방에는 필통까지 넣으면 가방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볼펜 하나만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 볼펜은 요거 유니볼 0.5. 그리고 파우치 안에는 제가 오늘 사용한 메이크업 제품들, 쿠션, 립 위주로 넣어 다니는데 요거는 비건웨어 구매하면 줬던 사은품 파우치고요. 요게 또 뭔가 가방이랑 되게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요 파우치로 넣어 다니고 있고요. 쿠션은 오늘 요 비레디 마그네틱 피팅 쿠션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넣어놨고요. 립밤 항상 챙기고 다니는데 요거는 제 친구 뭉캉이가 미국 갔다 와서 선물로 줬어요. 글로시의 로즈밤인데 얘가 향이 너무 좋아요. 진짜 딱 로즈 워터 향이거든요. 장미수 향. 그래서 기분 좋은 향과 함께 입술 촉촉하게 만들기 좋아서 넣어다니고 있고요.
제가 수정 화장할 때 쿠션으로 하는 것보다 유분을 파우더로 눌러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퀴에서 나온 언네임드 디 미니어처가 진짜 딱 파우치에 넣어 다니기 너무 좋은 거예요. 쿠션에 이렇게 파우더까지 두개다 들고 다니면은 가방 부피 차지를 너무 많이 해요. 특히나 요즘 가방이 많이 작아졌는데 이렇게 두껍게 들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근데 딱이 미니어처를 주셔가지고 너무 잘 들고 다닙니다. 이피 파우더 미니어처는 따로 구매도 할수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샀을 때는 쿠션 사은품으로 주셨어요. 제가 오늘 바른 립들을 넣어놨는데 제가 지금 바르고 있는 립이 하트퍼센트 도트온 무드 립펜슬 크리미 핑크를 외곽 라인을 발랐어요. 제가 살짝 커피 마시고 하면서 조금 연해져서 덧발라줄게요. 이렇게 바르고 조금 생기를 더해주려고 요거 에뛰드 픽싱 틴트 막 2호 클리어 베리 발라줬거든요. 안쪽에 이렇게 안쪽에 살짝 발라서 생기를 넣어줬습니다. 오늘 쓴 립은 이렇게 두 개고요. 제가 항상 가방에 넣어 다니는 게 단종템이에요. 난 너무 슬퍼. 이건 진짜 다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아리따움이 없어졌잖아요. 아리따움 애플 립 틴트 앰브로시아 컬러인데 제가 사실 이거 단종 될때몇 개를 쟁여놨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렇게 파우치에 넣어 다니고 있습니다. 이거는 살 수가 없으니까 보여드리진 않을게요. 그리고 치실. 플레커스 치실인데요. 이렇게 휴대용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거 제가 산거 아니고 요거 예나가 샀길래 나 저거 줘 했더니 예나가 줬어요. 그래서 예나한테 뺏어온 휴대용 플레커스 타입입니다. 저는 봉투에 들어있는 것만 봤는데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휴대용으로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도 팔더라고요. 치실 잔뜩 넣어 다닐 수 있는 휴대용 플라스틱 케이스고요. 원래는 요 안에 민트 타입이 들어가 있는데 저는 플레커스 치실 민트보다 더블 라인을 더 좋아해요. 얘가 치실 라인이 더블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치실질 할때 또독또독 하면서 더블로 좀더 효과적으로 치실질을 해주는 것 같아서 요거 쓰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실처럼 뽑아 쓰는 치실을 사용을 해보려다가 친해지지 못해서 지금까지 치실을 잘못 썼었는데 요거는 진짜 너무 편하더라고요. 사실 치실할 때 계속 이렇게 막 입이랑 크게 벌리고 똑딱똑딱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입에 경련나고 힘들더라고요. 물론 제가 숙련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 같은 치실 초보자분들, 치실을 안 해보신 분들은 이런 타입으로 한번 입문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치실 한번 쓰고 나니까 이거 쓰고 안 쓰고 뭔가 개운함이 달라요. 예나한테 뺏어서 여기다가 계속 리필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방 탈탈 다 털었습니다. 이 조그만 가방에 진짜 꽤 많이 들어가요. 화장품 파우치, 그리고 카메라. 아유, 지갑도 안 넣었잖아. 아유, 들어있던 게 많았네. 지갑까지 이렇게 우겨넣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짠! 진짜 이 크기 치고 꽤나 많이 들어가죠? 생각해보니까 이걸 안 보여드렸네. 제 보보상 가방 있잖아요. 출퇴근 가방에 항상 메이크업하고 어떤 액세서리가 어울릴지 몰라서 요 액세서리 케이스를 들고 다니거든요. 요거 루이비통에서 목걸이 샀을 때 주셨던 건데 꽤 유용해요. 탄탄하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제 액세서리들 넣어놓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오랜만에 요즘 제가 들고 다니는 가방과 데일리템들 보여드렸는데 여기까지 또 재밌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요.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 맞다. 그리고 안경 정보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서 적어둘게요. 다네코 유닛 리얼 러브 실버입니다. 안녕.